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불보는 인천시가 재물포구락부를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기호일보는 중구 운서동 상인회의 관계자가 긴급재난지원금 특수가 끝나면 매출 절벽이 현실화될까봐 두렵다며 인천시의 특단 외 지원책에 목말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 강화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화읍 남산리에 어린이 실내 놀이터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내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남동구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상인들이 빠져나가자 방치된 자리가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럼 중불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가 재물포구락부를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 공개한다고 전했는데요. 재물포구락부를 단순히 개항기 외국인 사교클럽이었다는 제한적인 역사적 평가공간에서 탈피해 인문강좌와 강연 등 시민에게 휴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주로 재물포구락부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1층 공간을 방문자들이 토론과 공연,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재창조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3월 2일 인천 남동구 남촌동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건물이 문을 열면서 상인들 대부분이 구월동을 빠져나간 뒤 그 자리는 2m 높이의 벽에 가로막혀 방치된 상태라고 보도했는데요. 도매시장은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폐건물로 남아 시민들이 다니지 않는 안쪽 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들만 덩그러니 방치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롯데 측은 6만 872제곱미터 규모의 9월 농산물 시장 부지에 복합타운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세부 계획을 내놓지 않아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